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판소리는 이제 가사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산조는 그렇지 않아서 듣는 사람들이 그 가사를 상상을 해가지고 듣는 그런 묘미도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들려드릴 거는 가야금 병창이라는 곡이에요.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도 같이 하는 걸 이제 가야금 병창이라고 하는데요. 선생님과 제가 이제 함께 할 건데 어떤 곡을 들려드릴 거냐면요. 죽장망해라는 단가를 들려드릴 건데 이제 죽장망해라는 단가는 어떤 단가냐면요. 오늘 여기랑 너무 어울리는 단가예요. 그 지팡이를 짚고 그 망태를 쓰고 망태를 입고 그래서 이제 선비들 숨은 선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숨은 선비들이 출세길을 이렇게 택하지 않고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놀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 중국의 고사들이 많이 나와요. 뭐 기산의 소유허부의 일화도 나오고요. 뭐 맹호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그 고사들을 찾아보는 그런 숨은 그림 찾기 그런 그 곡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사 속에서 어떤 성인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묘미일 것 같고요. 이어서 이제 들려드릴 곡은 임방울 명창이라고 광주에서 유명하신 명창님이신데요. 임방울 명창님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 무덤 앞에서 바로 지어서 부르는 그 추억이라는 곡이거든요. 그래서 그 23세에 이제 황천길이 된 그 여인을 그리면서 바로 무덤 앞에서 바로 그 즉흥으로 불러서 지어서 불렀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죽장망의 곡과 추억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오빠! 사진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세팅 좀 할게요. 자, 이쁘다. 죽장망해 한 여자
사람아